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인데 런앤런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강의, 모든 섹터의 강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배우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시황을 말씀드리든 탑5를 말씀드리든 교육을 하든 마지막에 전략을 짜든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탑5도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위주로 한번 구성을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도 보니까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진짜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뭐 철강업황 좋아진다 이런 이슈가 계속 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철강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철강주 제가 예전에 한두 번 설명드렸는데요. 철강주에 대한 업황을 판단하려면 뭘 봐야 될까요? 결국은 철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느냐 이걸 보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철강주의 업황이 좋다는 건 뭐죠? 철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럼 철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딘데?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철을 많이 쓰는 데가 잘 되면 철강주도 좋겠죠. 이걸 이제 전방산업이다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철이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세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선, 배예요. 배. 배는 일반적으로 크죠. 건조하게 됐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철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배보다는 훨씬 더 적은 철이 들어가지만 대수로는 배를 훨씬 능가하죠. 자동차고요. 세 번째, 건설입니다. 건설 연장에 철이 안 들어가는 건설 연장?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업황이 좋으면 철강 업황도 좋은 건데 조선은 어때요? 조선 업황 지금 좋다는 소리 계속 나오죠? 조선주도 꾸준하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업황 좋다고 합니다. 자동차,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던 정말 한 90%까지 위축됐던 판매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요. 건설, 국내 건설업 좋죠. 해외는? 다름없어요.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전방산업이 다 좋기 때문에 포스코는 좋냐? 그죠?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하반기에는 하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최근에 포스코가 다시 한번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지만 매물대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점에서 포스코가 물론 추가 상승할 수 있지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폭은 5에서 10% 미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는 앞으로도 좀 무겁고 지루하고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실적을 보고 장기적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끌고 가실 수도 있지만 타이밍을 노려서 뭔가 한두 달 내로 성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포스코로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때는 교체 전략을 짤 수도 있겠죠. 언제나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을 반영했냐 반영하지 않았냐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항상 고민하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이거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진짜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런앤런을 하면서도 LG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LG를 좀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저도 지금 LG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LG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죠. 네, LG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뭐 이 얘기는 별개지만 한국에 아마 삼성이 없었다면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이 스마트폰 부분에서 워낙에 국내 외적으로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애플의 아이폰도 매니아층이 많다 보니까 그 틈바구니를 뚫고 가기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네,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포기했으니까 뭔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잖아요. 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게 뭐냐? 전장이죠, 전장.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 이 부분에 LG전자가 사활을 걸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의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LG전자 역시도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에 전장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지지부진하죠.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처럼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어요. 조금 지루할 수는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오니까 대부분 실적이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치고 저평가된 종목은 네,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먹을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아직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서 좀 못 올라간 종목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맥스트입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했던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하고 따상상까지
나 딱 상상상이었나요? 어쨌든 더블로 상한가랑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네, 친 그런 기업인데요. 이게 그 IPO는 분위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보면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죠? 최근에 있었던 카카오뱅크 상장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엄청난 경쟁률이 몰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외 가격 같은 경우 지금 공모가보다 높기는 한데 그것도 다음 주 금요일에 상장할 때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또 몰라요.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한데 예전에는 대형 IPO 업체는 상장하면 그냥 따상 갔어요. 요즘에는 아니에요. 공모가도 하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스트는 급등했습니다. 왜일까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시장 트렌드를 강조해요. 자, 메타버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주에도 말씀드리는데 이 맥스트가 바로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평가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AR 개발 플랫폼 상용화 기업입니다. 메타버스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 런앤런 방송을 많이 보셨으면 제가 비슷한 얘기를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일단 어떤 테마가 부각되면서 특정 종목이 급등하면 제가 그 종목을 따라가라고 했나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 종목과 비슷한 종목들, 비슷한 업종군들, 엮일 수 있는 종목이 뭔지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중에서 덜 올라간 종목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런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고 매수해보자. 그럼 시장에 순환매상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맥스트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맥스트를 지금 위치에서 매수할 수는 없죠. 이미 공모가 대비 너무 천장으로, 우주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메타버스 테마는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전략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메타버스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확장. 기존에는 메타버스주가 아니었지만 추후 메타버스주를 엮일 수 있는 것들. 그중에 하나가 저는 카메라 모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것은 결국은 VR이나 AR 여러 가지 이제 가상적인 플랫폼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구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카메라입니다. 근데 지금 카메라 모듈주들이 많이 빠지고 저점에 있거든요. 카메라 모듈주가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에 씌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메타버스가 어디로 확장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셔야 또 스스로 공부하시고 새로운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워낙에 좀 무거운 종목이고 요즘에 실적 관련된 이슈라든지 수주 관련된 이슈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현대로템은 어쨌든 경협주입니다. 현대건설도 그래요, 사실은. 이게 현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협사업에 엮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대아TI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뭐 현대로템, 그 금강산 관련주로 뽑히는 뭐 아난티, 네, 이런 종목군들이 경협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건데 이번 주에는 남북 경협주가 대부분 올랐어요. 왜죠? 남북 직통선 복원 소식이 있었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뭐 남북 정상회담 얘기도 살짝 나왔다가 아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막 돌리면서 또 상승폭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도 나타났는데 저는 이제 경협주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북 리스크라는 게요.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뭔가 이제 북한과 잘 돼간 듯 하다가도 뭔가 어그러지고 또 정권 바뀌고 또 어그러지고 뭔가 또 이슈 생기고 그러다가 또 미사일 쏘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 북한의 이제 순회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체제를 어쨌든 포기할 생각은 없고 현재 위치에서 계속 가면은 협업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나와서 상승을 해도 그 상승폭을 금방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협주는 사실은 거의 단기 투자 아니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물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경협주 말고도 다른 모멘텀이 있지만 지금은 경협주에 대한 색깔이 너무 강하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협주일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많이 떨어졌을 때는 뭐 모아가는 전략을 짤 수는 있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제가 볼 때는 중립적이에요.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일단 경협주 자체가 단기적으로만 움직이고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간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잊지 말고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것 같아요. 제가 또 가져오기도 했는데 삼성물산입니다. 삼성그룹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되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 종목이 또 삼성물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삼성물산에 대한 검색 빈도가 좀 있었어요.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또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죠. 8.15 광복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다 보니까 이제 뭐 특사처럼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부각된 것이라고 봅니다. 가석방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걸 이제 가봐야 알죠. 다만 삼성그룹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에는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삼성그룹주 내에서 제일 싼 종목이 뭐냐? 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어요. 본업 부분은 원래 부진했지만 최근에는 본업 부분도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물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 섹터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부각되고 있는 위치여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모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하락했을 때 이제 아니면 장기 투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물산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슈가 조금 더 크게 부각되거나 실제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힘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삼성그룹의 정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너와 아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주가가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어때요? 바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장기로 보면 모아갈 수 있다고 보지만 여전히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수급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사줘야 삼성전자가 올라갈 건데 아직은 기관도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와중에 삼성물산은 추세를 상승으로 바꾸면서 상승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번 주 탑5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탑5 안에서도 투자 힌트가 항상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서 투자에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런앤런을 통해서 항상 공부 자료 배포해드리고 있지만 더더욱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교육 관련된, 시험 관련된, 그리고 종목 관련된 내용들 다양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